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0월 19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야, 오늘 금요 경마 어떠셨습니까? 일단 뭐 적중도 적중이지만 오늘 문자 전송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아주 오전에 초반에 아주 조철이 대가리가 아주 지진이 났었는데요. 야, 아무튼 오늘 문자 신청하셨던 분들 다행히 뭐 한두 경주 지나고 정상화가 됐는데, 아, 초반에 한두 경주 아주 문자 전송에 에러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오늘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자, 죄송하고요. 자, 다시 정상으로 좀 잘 손 봐놨으니까 내일부터는 또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뭔 이건 이런 일은 또 난생 처음이라 갖고 조철도 막 하루 종일 초반에 막 미치겠더라고요. 아, 조철이 왜 그러냐면 조철은 이 핸드폰을 이 공개를 해놓다 보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이 조철의 전화번호를 다들 아시잖아요. 아, 이런 문자가 안 오니까 당연히 저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도 오시고 문자도 오고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조철한테 하루에 뭐 음성 빼고, 음성 들으시는 분 빼고 이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최하 한 450분에서 한 500명, 450에서 50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 보내고. 와, 오늘 하여튼 우리 운영자, 경마 운영자 조철한테 욕을 좀 바가지로 먹었었는데, 그럼 뭐 또 그게 운영자 잘못입니까? 그 회선에서, 국선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오늘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막 문자가 막 세 번, 네 번 겹쳐서 갔죠. 어떤 분들은 입력이 됐고, 어떤 분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운영자가 두 번, 세 번 막 안 된 것 같으니까 입력하다 보니까 입력이 되신 분들은 막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냥 주르륵 문자가 한꺼번에 계속 가고 어떤 분들은 안 오고, 야, 오늘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 경망 이사하고 끝나고 심도 있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내일부터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뭐 음성 들으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문자 신청하셨던 분들, 야, 오늘 초반에 한두 경주 하여튼 너무 죄송했고요. 아무튼 너무 죄송합니다. 이건 뭐 조철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경망 회사 운영자 잘못도 아니지만 그래도 죄송한 거죠. 이건 뭐 KT 이 새끼들한테 가서 따져봐야 계란에 바위에 계란치기고요. 아무튼 오늘 초반에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그 이 문자 신청하실 때 그것도 제가 항상 그 부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항상 그 조철의 문자가 1경주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서 막 시작하기 전 한 5분 전, 10분 전 이때 제일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막 문자 발송 안 됐다 그러지, 또 신규 회원님들도 막 마감 5분 전, 10분 전에 막 들어오지 이러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이 방송 끝나고 그냥 하루 전에 입금시켜놔도 되고 주중에 그냥 입금시켜놔도 되고 오늘도 뭐 좀 일찍 시켜놓으셨던 분들은 다들 이상 없이 갔어요. 그래도 뭐 문자가 두 개, 세 개 겹쳐서 가서 그렇지, 그런데 나중에 좀 신청하셨던 분들이 좀 그런 에러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마하기 전에 적어도 뭐 한 두세 시간 전에는 좀 입금을 좀 부탁드리고, 안 그러면 이 방송 끝나고 그냥 하루 전에 입금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입금하시고 꼭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 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문자가 좀 그런 일이 좀 있었고 또 하나 공지사항을 이거 좀 꼭 좀 드려야 되겠는데, 야, 이 그 우리나라에 지금 뭐 수백 개 그 불법 배팅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조철도 물론 한두 군데 조철도 이 사이트에다 이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새끼들이 말입니다. 조철의 이름을 핑계를 대고, 아, 뭐, 조철 의원이 쓰는 데인데, 자기네에서 좀 노르라고, 이런 새끼들이 무진장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알고 전화가 가는지, 절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조철의 그 문자 신청하시는 그 전화번호는요, 절대 그런 놈들한테 뭐, 단 1%도, 그런데 넘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경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화번호가 조철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데도 신청해보고 저런 데도 신청해보고 그러면 그런 데서 전화번호가 좀 새어나갈 때도 있고 안 그러면 경마장 같은 데 가실 때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우리 전화번호 적어놓잖아요. 그거 보고 전화번호 따는 놈들도 있다 그러고 아무튼 가끔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조철이 뭐 쪽팔리게 그런 거 그런 새끼들한테 여러분들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철의 이름을 팔고 뭐 이 배팅 사이트 불법 사이트에서 전화가 온다. 뭐 회원 유도 가입 전화가 온다. 여시나 먹으라고 욕 한마디 해주십시오. 단 한 군데도 조철하고 관계되는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철의 이름을 팔고 그런 영업 짓거리 하는 새끼들 욕 한마디 해주시고 절대 그런 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뭐 여러분들이 따로 그냥 가입하셔갖고 하는 것까지야 제가 몰라도 절대 조철이 이름 대고 하는 놈들 그 사기꾼 같은 새끼들 절대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철하고 관계 있는데 단 한 군데도 없다. 그 놈들이 영업상 조철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니까 절대 그런 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예상해서 잠깐 언급을 했더니 오늘 한 20, 30분이 카페 가입을 해 놓으셨는데 혹시나 오늘 같은 만약에 이런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제가 조철 다음 카페 조철 레이스클럽에 그 한 줄 메모장이 있습니다. 딱 카페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대문 그 한 줄 메모장에 공지사항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그 카페에 항상 그 우리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적중 내역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철의 실시간 적중 내역을 가끔 가다가는 조철이 때려 먹은 거 상한가 때린 거 같은 거 이렇게 실제 마건도 좀 거기다가는 좀 올려놓고 그러기 때문에 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 보시는 분들이 아직 조철 레이스클럽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있죠? 다음. 다음.net. 다음에 검색에 들어가셔서 조철만 딱 치면 조철 레이스클럽이 제일 먼저 검색어에 뜹니다. 경마 카페 중에 조철 레이스클럽이 또 넘버원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한 5,000분, 5,500분 계시는데, 우리 조철 레이스클럽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딱 들어가시면 대문 유튜브 조철 스타일 들어가시면 대문 상단 오른쪽 상단에 보면 요만하게 배너로 그 조철 레이스 클럽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조철 레이스 클럽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로그인이 돼 있으신 분들은 바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아니신 분들은 다음에 계정을 만드셔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철 레이스 클럽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 회원 등업 신청하는 등업 신청방에 제가 글쓰기로 제안을 해놨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고 스팸하는 놈들이 하도 그 광고 스팸 광고를 카페에다 많이 깔아갖고 제가 그 글쓰기 제안을 해놓은 게 한 2년 넘었습니다. 다른 경마 카페에서는 회원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환장들 하고 있는데 조철은 아예 신규 회원을 카트를 해버렸어요. 한 2년 넘게. 근데 이제 유튜브를 다시 하면서 자 요런저런 공지사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조철 스타일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데 상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조철 레이스 클럽 요만한 배너가 있어요.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자 회원 가입하시고 등업 신청은요 절대 거기다가 여러분들 전화번호 공개적으로 절대 전화번호 쓰지 마십시오. 그것도 그 스팸 광고하는 새끼들이 타겟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전화번호 쓰지 마시고 요 조철의 핸드폰 있죠?
조철의 핸드폰 항상 공개돼 있으니까 조철의 핸드폰에다가 자 닉네임 가입돼 있는 닉네임 누구다 등업 신청 해달라 하고 조철의 핸드폰으로 직접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조철이 그분들에 한해서만 비공개적으로 다 정회원 등록을 해놓겠습니다. 등업을. 그래서 뭐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자유 게시판이나 예상글은 볼 수가 있는데 이 한 줄 메모장은 정회원 등록이 안 되면 안 보여요. 그래서 글쓰기라든지 자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등업 신청 해달라. 조철의 핸드폰에다가 여러분들 가입 시 닉네임하고 회원 닉네임하고 여러분들 그 저한테 핸드폰에다 문자에다가 등업 신청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전화번호 절대 쓰지 마시고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그 우리나라 막 이 오락실 그 빠진 것부터 시작해갖고 불법 경마 사이트 이 양아치 새끼들이 전화번호만 눈깔에 띄면 그런데 지네들 막 스팸을 보내요. 그러니까 절대 공개적으로는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회원님들도 카페에다가 이 저 전화번호 같은 걸 남길 때는 카페에 이렇게 열쇠같이 딱 돼 있는 거 있어요. 열쇠 잠그는 거. 그거는 운영자밖에 못 봐요. 그렇게 잠궈놓고 비밀글로 써놓으면 운영자밖에 못 보니까 자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이거저거 공지사항이 좀 많아가지고 초반에 좀 시간이 좀 갔습니다. 꼭 알려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자 오늘 금요 경마 적중 결과가 8개입니다. 8개 조철의 소속사 경마왕 사이트에 또 적중 결과 1위로 조철의 사진이 딱 올라가 있는데 자 근데 막상 기실 따지고 보면 이거 적중 결과만 많았지 한방 제대로 꽂은 게 한 2개밖에 없어요. 2개인가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대부분 받치기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구라 도움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조철은 1개 2개 맞춰도 조철이 이겼으면 이겼다 그러는데 오늘은요 배팅 잘하신 분들은 조금 이기셨을 거고 지지만 않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적중 경주만 많았고 연병하고 부산 경마 1경주 1, 3, 6, 7, 8 제주교차 1경주,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8개 경주가 적중을 했는데 기억에 나는 제대로 한방 상한가 가까이 때린 거 부산 7경주였죠. 2번마 에코선에 아나짜리 3번마 그랜드 질주 대끼리 팔렸던 6번마 레거시 완전히 꺾어내고 쌍복식 2번, 3번 한방으로 10.6배 한 11배짜리 한구라 완짱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4경주는 뭐 단통이었죠. 3복 3쌍까지 제가 음성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9번 1번 단통에 9번 1번 5번 뭐 2.5배 단통에 3복승 13.9배 3쌍승 27.9배 뭐 쌍복 3복 돌돌마리로 갖다 때려 먹었고 자 나머지 경주 중에 뭐 1경주부터 2번 5번 토 1번마 대망의 길이 대가리 팔렸는데 달러박스 대가리로 2번마 톱오브 챌린저 현명이니까 대가리 놓고 2번 5번 인기 1위가 부러졌죠. 그러면서 11.6배 복승식 7.3배 바로 다음 제주 1경주도 5번 6번 6.0배 부산 3경주 11번 6번 뭐 3.2배 이런 이 뭐 배당이 전부 밀리리 만보래 가지고 6경주 다행히 메인 승부에는 배당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5번마 톱 에이스라는 마필이 제가 어제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메인 승부 가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5번마 톱 에이스가 인기 1위 팔리는 거 맞냐 여지없이 부러졌죠. 부러지면서 8번 모닝 브라보가 달러박스 대가리였죠. 16.9배 8번 4번 파이널 드림하고 오면서 16.9배 메인 승부였고요. 그 다음에 뭐 바로 다음 7경주 좀 전에 말씀드린 2번 3번 10.6배 에코션의 그랜드 질주 완창 막건이었고 제주 7경주 메인이었습니다. 4번 충무공 대가리로 한방 찍어 먹자 그랬는데 야 준배당으로 들어왔어요. 완창이 3차 한방에다 완창에다 바쳤는데 4번 8번 7번 들어오면서 8.0배짜리 들어오고 선복승 5.0배까지 이것도 돌돌말이었고 부산 8경주 11번 파워터치의 1번 해피게이트 11번 1번
7.0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아무튼 오늘 주력 한방 한방이 한 두세 개가 좀 더 나왔어야 시원하게 이기는 건데, 예, 배당이 좀 덜덜했고 대부분이 받치기래 가지고 여러분들께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적중 1위 가면 뭐 합니까? 주력주력으로 서너 방 찍어 먹는 게 더 낫죠. 자, 아무튼 뭐 오늘 적중 8개 맞고 괜히 황급 창고에서 돈 찾기만 돈 찾느라고만 바빴지 주머니에 남는 거 별로 없었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만은 시원시원하게 완짱완짱으로 좀 한번 꽂아 먹을 테니까, 자, 금요일 날 뭐 다적중으로 그냥 자위를 하고 8개 맞춘 걸로 그냥 만족을 하고,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시원시원하게 한방 갖다 꽂아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경마는요, 이거 1경주부터 갖다 셀이 한번 조져야 되겠습니다. 1경주부터 먹을 콩이 있기 때문에, 자, 내일 뭐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1경주 발주 시각이 10시 45분이죠. 내일 과천 1경주부터 대끼리 깨고 시원하게 달라박스로 한방 때릴 놈이 있기 때문에, 대끼리 깨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뭐 막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두 방이면 될 것 같은데, 1경주 꼭 한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자,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작해가지고, 5경주, 6경주, 9경주, 그 다음에 후반부 11, 12, 1, 5, 6, 9, 11, 12. 제주교차는 4경주와 7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6경주, 그 다음에 11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고, 제주교차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입니다. 1, 5, 6, 9, 11, 12. 제주 4, 7. 자, 그 중에 메인 승부는 5경주, 6경주, 11경주. 제주교차는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경주 승부처부터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간다 그랬는데, 자,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경주 승부처 들어가기 전에, 자, 오늘 조철 스타일 유튜브 좋아요 꼭 먼저 눌러주시고, 자, 구독 알람 꼭 챙겨서 좀 눌러주시기 바라면서요. 자, 오늘 2019년 10월 19일 토요경마, 자, 과천 1경주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자, 2세 시네마필들 접전이고, 자, 대가리 상금 3,420만원짜리 상금 빵빵한 신마들 접전이죠. 자, 국내 산마 최강팀 선발 결전입니다. 자, 여기서 이긴 놈들은 최강팀 경주에 나갈 자격 점수 따는 거죠. 자, 이거 1경주에 승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 7번만 라온 라이트맨, 5번만 한라 블로썸 직전 9월 21일 4경주에 같이 뛰어가지고 2착 3착 했던 두놈, 자, 두놈이 땡땡 대끼리 팔립니다. 요거 한 3배나 나올 것 같은데 3배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요거 깨러 갈 놈 하나 노립니다. 깨러 갈 놈. 네, 먹든 못 먹든 5번 7번 7번 5번 대끼리 바꿔. 단돈 10원도 안 사야죠. 이거 뭐 3배도 안 되는 거 바치라 그러면 양아치 새끼 되는 거고, 틀릴 때 틀리더라도 5번 7번 대끼리 들어오면 조철이가 틀리는 거죠. 자, 7번만 라온 라이트맨. 그렇다고 뭐 무조건 대끼리 배당 없다고 꺾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자, 왜 꺾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필이 통하면 같이 조철하고 한방 때리는 거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7번 5번 대끼리 사실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겠습니다. 후회 없이. 자, 근데 조철이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자, 먼저 7번만 라온 라이트맨, 직전 경주 조상범이가 외곽 돌면서 흑암 맞고 잘 뛰었는데, 자, 문제는요, 자, 이마필이 약간 외곽 빠가시키 끼가 있어요. 직전 9월 21일 경주에도 외곽으로 좀 이렇게 삐질라 그랬는데, 자, 직전에는 그래도 3번 게이트였는데, 자, 이번에 또 7번 게이트로 밀려났습니다. 단거리 1000m에서. 거기다가 안쪽에 신마 중에 2번 빅리버, 김효정의 5번 할라블로썸이란 마필이 일단 스타트는 더 빠른데, 자, 할라블로썸이 직전에는 10번 게이트였고, 라온 라이트맨 7번은 3번 게이트였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바뀌었어요. 할라블로썸이 더 빠른데 안쪽으로 들어갔고, 7번만 라온 라이트맨이 외곽으로 밀렸어요. 거기다 신마 중에 지금 신마가 1번, 2번, 3번, 4번, 6번
다 신마죠. 이 신마 중에 뭐 하나 툭 튀어나가면 이 7번 말 라온 라이트맨이 외곽도 빙빙 돌면서 물 먹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좀 있고, 자 5번 말 한라블로썸은 직전 경기에 이빨 갖다 뛴 겁니다. 아, 이번 경기도 선행출항에 나갈 수 있지만 마필이 아직 겁이 좀 많고, 자 이게 선행을 편하게 가면 모르는데 신마한테 이것도 선행 밀리면 이게 이래서 두 그놈이 다 꺾어질 수도 있는데, 자 7번 말 라온 라이트맨, 5번만 한라브로섬 직전 경기에 2착 3착 뛰어본 경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거 두 놈이 땡땡이로 팔립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승부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자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신마 중에 한놈 노립니다. 자 기본 능력 분명히 앞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훈련도 분명히 잘 시켜놨습니다. 자 이 5번 7번 두 배짜리에다가 뭐 죽으면 죽는 거고 1경주에 예측권 10장 한방 시원하게 갖다 담그면서 자 1경주부터 한구라 시원하게 때리고 좀 가야 되겠는데, 자 1경주 조철이 한번 노려볼 테니까 조금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조금 서둘러셔가지고 자 1경주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고 가자고요. 뭐 5번 7번 7번 5번 대끼리 2배짜리 들어오면 조철이 또 예측권 10장 뒤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분명히 5번 7번 깰놈 한놈 있습니다. 자 그놈을 놓고 소신있게 한번 때려볼 테니까 자 과천 1경주 현장 예상 꼭 서둘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000m 핸디캡 자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1경주에 달러박스 하나 먹고 자 요거 5경주는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하나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첫 번째 상한가 때리는데 4번마 초동로즈죠. 초동로즈 출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자 훈련시 모습 아무 이상 없고 자 송재철이 이제 감 좀 잡아가죠. 자 컨디션 괜찮습니다. 직전 경주 외곽 돌면서도 끈끈하게 돌고 들어왔는데 자 이제 승분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자 4번마 초동로즈 선행 까고 나갈 수도 있고 선행 가는 놈 보내놓고 직전 경주처럼 외곽 선입으로 따라올 수도 있다. 자 4번마 초동로즈 대가리인데 자 문제는 또 이게 천대가리 대끼리 팔리는 최범현이 1번마 라온 한니발입니다. 최범현이 조철이 좀 이뻐라하는 기수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 직전 경주 이혁이가 8월 18일날 대가리 까고 승군하고 직전에 또 한번 2번 게이트 받아갖고 이빠이 쥐어짰는데 3차 이빠이 갖다 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이게 범연이 태워놓고 안쪽 게이트에서 뭐 최선 승부 이빠이 가는 그림은 분명한데 이것도 범연이 빼먹었니 어쩌니 욕먹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자 1번마 라온 한니발 꺾을 수는 없는 조판이지만 요거 하나 딱 받쳐놓고 야 요거 1000m에 딱 걸린 전개 유리해진 놈 한 놈이 있습니다. 1번마 라온 한니발이 발주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죠. 안쪽에서 갔다 가면 빠른 놈들이 안쪽에 두세 마리 갔다 외곽에서 갈고 넘어가 버리면 안쪽에서 이것도 흙 맞고 버벅될 수도 있고 자 1번만 라온 한니발을 좀 받쳐놓고 요번 경주 1000m 경주거리에 딱 걸린 전개 유리해진 아나짜리 한 방이 딱 걸렸습니다. 자 요거 그 뭐 4번만 초동로즈가 어차피 대가리 팔리겠습니다만은 대가리 붙여가지고 아나짜리 한 방 큰 배당은 아니지만 뭐 얼레벌레 어설픈 999 5천원 만원 사는 것보다 딱 10배 아래짜리라도 5배에서 10배짜리 한 구역 갖다 메인 한방 예측권 20장 찍어먹는 거 이런 게 상한가죠. 조철 스타일. 자 4번마 초동로즈는 대가리고 대끼리 팔리는 1번마 라온 한니발을 불안하게 보는 경주다. 자 거기에 붙여먹을 아나짜리 한 마리 있다. 자 예측권 20장 벤치한테 시원하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4번마 초동 로즈에 붙여가지고 완짱으로 아나짜리 한방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6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000m 핸디캡 자 5경주에 이어서 6경주 연타 메인 승부인데요. 5경주하고 거의 비스코리안 똑같은 그런 전개입니다.
자, 이거 육경주도 대가리 넣고 후착 찍어 먹긴데. 자, 이 오경주에 이어서 육경주도 대가리 넣고 후착인데, 육경주. 자, 데뷔전 갖는 신마 대가리 놀입니다. 문세영이의 샤버마 멋진 왕자 혼합 4군. 자, 이 멋진 왕자라는 마필이 능검시 기록도 괜찮고, 자, 세형이 올라갔죠. 에, 게이트도 4번 게이트. 자, 지금 액면상은요, 선행 갈 수 있는 놈이 1번 아메리칸 벨, 3번 패션 플레이어, 외곽에 뭐 8번 문화킹. 자, 이런 마필들이 선행 갈 수 있는 조판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요, 문세영 기수가 이런 거 데뷔전에서 그냥 갖다 선행으로 조지고 나오는 경우 분명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번 육경주 메인 승부는요, 4번마 멋진 왕자가 현장에서도 아마 인기 1위 갈 거예요. 세영이 탔기 때문에. 하지만 강대가리 뭐 단배당으로 1점 몇 배 팔리는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평균 배당이 높다는 얘기죠. 인기 1위로 팔려도. 자, 4번만 멋진 왕자 잠재력 높게 평가를 하면서, 자, 대가리를 놓고 가는데, 자, 우리가 예측권 20장 한 배 타고 때릴 한방. 자, 요거 대끼리마권이 또 빅투아를 가기 생각한 8번만 문화킹입니다. 그래서 요번 경주 또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 이 8번만 문화킹이 이게 1억 원이 넘는 마필이죠. 티즈나우 새끼. 자, 임기현이가 데뷔전에서 바람 이빨 불고 쥐어 짰습니다. 3차 최선을 다해서 탄 거예요. 자, 요번에 빅투아르가 타면서 1.5까지 빼줬는데, 빅투아르가 타고 앞선 전개 갖다 조지고 나갈 것 같은데, 이거 문세영이 4번만 멋진 왕자나, 준철이 1번만 아메리칸 별, 조상범이 3번만 패션 플레이어,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안쪽에서 강하게 저항하면, 이거 8번만 문화킹 또 부러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찍어 먹기 들어가는데, 자, 4번만 멋진 왕자 대가리를 놓고, 야, 요거 완전히 안아짜립니다. 자, 이마필도 1000m 적정거리 만났고, 하나 힌트 드리면, 마치리 덩어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자, 이게 1000m에 딱 맞는 놈인데, 최근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이거 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대가리에 붙여서도. 제가 볼 때는요, 아마 한 15배 정도 보고 있어요. 15배 정도. 한 방으로 갖다 때립니다. 배당판 보지 마시고. 조철의 주력 한 방. 걸리면 이거 무조건 상한가입니다. 4번만 멋진 왕자 놓고, 대끼리 팔리는 8번만 문화킹이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한 15배. 뭐 조철의 메인 한 방.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어도 최하 10배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육경주. 4번만 멋진 왕자 놓고 멋지게 상한가 한방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육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구라 할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는 혼전성 접전입니다. 자, 어느 놈 하나 강하게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놈 없는 혼전 접전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노리는 마필이 한 마리 딱 걸렸기 때문에 지금 엇비슷하게 다 팔립니다. 지금 9마리 출주인데도 불구하고, 예, 1번마 다나카게시의 킹스캐리지 포함해서 2번 한일매직, 3번 블레싱로드, 4번 달려라 광산, 예, 6번 글로리번, 7번 미사일 캔디, 8번 PK 군항인데요. 에,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 이 다나카 기수, 조철의 유튜브 방송에서 월요일날 전화 인터뷰도 했고, 원래 직접 나오기로 했었는데 허리 때문에 좀 쉰다 그래가지고 전화 인터뷰만 했죠. 자, 1번마 킹스캐리지도 현장에서 앵간히 팔릴 겁니다. 정확하게, 자, 이거는 조철이 잘 알겠죠. 당연히 이건 소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1번마 킹스캐리지를 완전 대가리 놓고 가든 꺾고 가든, 자, 현장에서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고놈에 붙여서 한 방을 때리든, 1번 킹스캐리지 놓고 한 방을 때리든, 자, 현장에서 조철이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요. 지금 뭐 9마리 출주 중에
7마리가 입장 가능권입니다. 1번 킹스 캐리지, 2번 한일 매직, 3번 블레싱, 4번 달려라 광산, 6번 글로리, 7번 미사일, 8번 PK구나. 자, 요 중에서 달러 박스 대가리. 이거는 걸리면 무조건 배당입니다. 평균 배당이 제가 볼 때 한 8배에서 10배. 대끼리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요번 경주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자, 9경주.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자, 배당을 노리는 9경주. 자,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11경주, 12경주. 자, 두 개 남았습니다. 자, 먼저. 자, 후반부 11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네, 국산 4군의 1700. 별정 B형. 자, 이게 세 번째 메인 승부. 이것도 예측권 20장. 1000만원도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어야죠. 또 문세영인데요. 자, 9번마 플래티넘 유로입니다. 플래티넘 유로. 5월달에 뛰고, 뭐, 이거 한 6개월 정도인가요? 한 6개월 정도. 지금 출주 공백이 있는데. 기본 능력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뭐 안쪽에 1번 타우로스 있고 5번 매니스마트 좀 빠른데. 자, 9번마 플래티넘 유로. 문세영이 스타일상 갈고 조지고 이것도 앞선 싹 정리하고 올라갑니다. 자, 9번마 플래티넘 유로는 출주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의 대가리. 9번마 문세영 기수의 9번마 플래티넘 유로. 훈련시 모습도 이상 없고 출주 공백 무색하다. 괜찮다. 기본 능력 앞서 있는 9번마 플래티넘 유로를 대가리로 놓고, 자, 요것도요. 지금 대끼리막 꼬니 뭡니까? 이현정의 3번마 스피드 왕룡인데, 4월 21일날 용근이가 1700에서 대가리 한번 쳤죠. 추입으로 갖다 붙이면서. 그 다음에 계속 인기마예요. 직전 경주는 이현종이가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 쥐어짜면서 늦추입으로 3착인데, 이빠이 조지고 이것도 한타 부족입니다. 자, 이거 대끼리 막권인데, 대끼리 막권도, 받치기 배당이 아마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3번마 스피드 환경은 좀 받쳐놓고, 자, 요거 1700에 기습 찬스 맞은 놈 하나가 아나짜리로 안 팔립니다. 그래서, 조철의 주력 한 방은요, 이거 대가리에 붙여서 요것도 한 10배에서 15배 노리고, 주력 한 방짜리, 뭐 우리 지난주에 더 넘프 같은 마필 있지 않습니까? 문세영이 뭡니까? 12번, 7번 메인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려놨죠. 한 14배 정도에서 때렸는데 마감 때 조철의 메인 한방 한 10점 몇 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10배짜리 메인 한방 그냥 상한가 아닙니까? 자, 요거 11경주가 딱 고냄새가 나는데요. 9번 플래티넘 유료에 붙여서 한 10배에서 15배짜리 시원하게 찬스 맞은 놈 아나짜리 현장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최하 10배 이상은 갈 것이다. 자, 9번마 플래티넘 유로 놓고 대끼리 팔리는 3번마 스피드 왕룡을 돌려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구를 할 테니까, 자,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문지방 넘어오는 마지막 승부처 12경주입니다 국산 3군 1200 단거리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은요, 이 승부처가 대가리에 붙여서 아나짜리들 노리는 그런 경주가 많습니다. 자, 이것도 또 공백이 있습니다만 5번마 개나리송이죠. 기본 능력상 두 사이즈 이상 위라고 봅니다. 출주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얘가 뭐 1400, 1700도 아니고 1200에서 기가 막히게 뛰죠. 자,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뭐 3번 미르스톰, 6번 라운스톰, 외곽에 11번 IBS캔, 12번 야오썬더캔 빠른 놈들이 막 드글드글합니다. 지네길이 바킹을 하든 갖다 비비든 자폭을 하든. 자, 이현종의 5번마 개나리송 라울로 꽃자리 선입 딱 잡고 직선에서 한 칼 따고 들어오는 겁니다. 5번마 개나리송. 자, 이거 대가리고, 제가 요 뒤에 지금 배당판 보지 말고 20배 완짱이라고 했습니다. 20배 완짱. 자, 왜 그러냐, 조철이 보는 이 아나짜리가요, 대가리에 붙여서 최하 20배, 최하. 이게 조금 더 나오면 한 25배에서 30배까지도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배당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측 배당을. 조철의 메인 승부인데, 갑자기 현장에서 한 30배 되는 거 조철이 주력으로 때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깝깝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당판 보지 말고 조철이 이미 그 정도 배당이 나오는 걸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가끔가다 조철이 문자에 배당판 수상 배팅 강도 조정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조철이 예측했던 그런 배당이 아니게 흘러갈 때 조철이 승부 강도를 내립니다. 뭐 ARS 음성도 그렇고 SMS 문자도 그렇고 조철이 20장 때릴 때 메인 승부고 10장 때릴 때 A급 승부지. 조철이 배당판 딱 보고 이상하다. 조철은 안 때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그냥 그대로 내버리면 그건 호러새끼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조철이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보다 뭔가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조철의 경마판 30년 노하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쉽더라도 여러분들도 조철하고 같이 한 배를 타셔야 됩니다. 10장 때릴라 그런 분은 5장으로 줄여야 되고, 그죠? 그거 문자 체크하시는 거 꼭 조철이 뭐라고 보내드리는 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도 제가 뭡니까? 그 메인 승부에서 그냥 B급으로 조정한 거 여지없이 터지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조철이 예측한 그런 배당이 아닌 거는 당연히 조철이 여러분들께 사인을 보내드립니다. 그거는 꼭 한 배 타시고 그 같이 좀 챙겨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12경주 승부는요. 5번마 개나리성 놓고 20배짜리 아나짜리 한 20배에서 30배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배당판 보지 말고 아나짜리 거의 백판성 똥탕성 팔리는 안 팔리는 놈 한구라 찍어 먹으려고 지금 벨르고 있는 놈 아나짜리 한 놈. 자, 5번마 개나리성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마지막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게 제주교차 4경주하고 7경주죠 자, 먼저 오늘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이것도 직전경주 늦발하면서 아쉬운 모습 보였던 자 4번마 백두왕자가 자 제기의 칼을 딱 갈아놨죠. 전현준이가 약이 좀 올랐을 건데 컨디션도 괜찮고 직전보다 더 약한 상대들을 만났고 자 4번마 백두왕자 앞선 조지고 나가서 한 바퀴 그냥 잡아 돌리는 겁니다. 직전에 발주가 삐그다면서 아쉬움이 좀 남았던 4번마 백두왕자는 대가리고 자 결론은 문성호가 기승을 한 3번마 탐나불패가 이 문성호 기수 강태종 마방 이게 좀 신인 마방인데 이게 지금 넣다 뺐다 야리꾸리한데 자 이번 경주 자 3번마 탐나불패 자 이게 직전 경주에 좀 들들하게 간 것 같기 때문에 자 얘가 대길이 갑니다. 4번 3번 자 4번 3번에다 때리는 경주가 아니고 자 요것도 딱 직전에 경주 전개가 꼬였던 한놈 자 얘가 지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어차피 4번마 백두왕자가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뭐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자 4번마 백두왕자 놓고 짭짤한 중배당 제대로 한방 찍어먹기 한방 갈테니까 자 제주 4경주 찍어먹기 승부 4번마 백두왕자 놓고 한구라 찍어먹는다 자 이렇게 예고 드리면서 현장 예상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제주 메인 갑시다 메인 자 달러박스로 시원하게 한구라 찍어먹을 건데요 자 제주 7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아, 이게, 달러박스가 아닌데 제가 지금 달러박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제주 7경주 역시도 대가리 하나 놓고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긴데, 자, 요것도 제가 왜 달러박스로 지금 표시를 해놨다가 고쳤냐면은, 어차피 얘가 지금 인기 1위로 팔려요. 팔리는데 아사무사하게 팔린다는 얘기죠. 바로 10번마 태왕건인데, 이게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갔고 외곽으로 좀 밀렸고 자 그래서 직전 상대보다 좀 센 놈들도 한두 명 보이고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10번마 태왕건이 긴가민가하게 팔리는데 자 이거 놓고 찍어 먹깁니다. 10번마 태왕건 이 김준호 기수 자 이게 자가용이죠. 최근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뭐 외곽 게이트지만 다시 한번 앞선 전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경주 전개가 앞선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자 7경주 10번마 태왕건을 쌍복 대가리 놓고 한방 꽂아 먹는데
자, 이것도 역시나 또 팁을 하나 드려야죠. 지금 대길이 팔리는 게 아마 1번마 광해 총명일 겁니다. 안쪽 게이트 2점이 안쪽으로 들어왔고, 최근 두 번 모두 10번 게이트, 12번 게이트 외곽에서 고생했고, 자, 2km 부담 덜었고, 1번 게이트 들어갔고,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자, 액면상 1번마 광해 총명이 지금 대길이 가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대길이도 한 6, 7배 나올 거예요. 자, 그만큼 10번마 태왕건이 아사무사하게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김준호 기사의 10번마 태왕건은 대가리고, 자, 안쪽에서 1번마 광해 청명이 바람이 많이 불겠지만, 자, 요놈보다, 자, 최근에 끈끈한 모습 보이면서 방구 딱 끼고 있는 놈, 자, 요거 한방 붙여서 때려 먹어야 되겠는데, 자, 뭐 이놈 팔리고 저놈 팔리고 다 팔리기 때문에 얘도 잘하면 한 15배 20배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요경마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대가리에 붙여서 대가리만 이상없이 꽂아주면 한 15배에서 20배짜리 찍어 먹을 거 드글드글합니다. 지금 그 중에 한 30개만 걸려도 오늘 무조건 이기는 거죠. 자, 10월 19일 토요경마 제주교차 메인 7경주입니다 자, 10번마 태왕건에 붙여서 예측권 20장 상한가 멋지게 한거라 찍을 테니까, 자, 제주 7경주 상한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19일 토요경마,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 자, 일단 승부처 다시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1경주부터 붙으러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대끼리 맞건 깨를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1경주부터 시원하게 까고 들어갈 건데요. 1, 5, 6, 9, 11, 12. 1, 5, 6, 9, 11, 12. 그 다음에 제주교차 4경주와 7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5경주, 6경주, 11경주. 제주교차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자, 오늘 뭐 금요경마도 다적중으로 왔지만 토요경마도 다적중은 기본이고, 승부처에서 한방 한방 멋지게 갖다 꽂아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우리 팬 여러분들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조철이 빨리빨리 구독 10,000명 갖다 때려가지고 유튜브 조철 스타일, 유튜브에서도 또 조철이가 넘버원 또 빨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비록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자,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꼭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자, 10월 19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현장에서 좀 더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